11월 1일 이제 일본에서 첫 콘서트를 했습니다. 지금 일본에 온 지는 며칠 좀 됐는데, 와서 뭐 방송도 나가고, 네. 오늘 도쿄에 딱 도착을 해서 방송도 나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일본에 계신 엔진분들도 만나고 여러 이제 쇼케이스도 하고 뭐 도쿄에서 하고 이제 나고야로 와서 또첫 콘서트를 했습니다. 어제는 콘서트 연습하고 그래서 호텔에서 뭐 배달 음식 시켜 먹었어요. 근데 여기 배달 음식도 워낙에 맛있더라고요. 시구도 다 맛있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지금 맛있게 밥을 먹고 있습니다. 아침에 했었는데 일단 저희가 또 일본에선 처음이다 보니까 일본어 곡이 추가가 됐어요. 이제 원래 있던 뭐 랜민하고 포세 빠지고 어레이스랑 폴기미나 들어가고 몰랐어 가지고 이제 맥더 체인지가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리고 이제 저희 여태까지 했던 그런 원래 이제 한국에서 발매했던 곡을 이제 일본어로 이제 바꿔서 이제 불렀던 곡은 다 그렇게 일본어로 하게 돼가지고 그것도 좀 연습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체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좀 리허설을 길게 좀 했던 것 같고 그 콘서트가는 확실히 함성이 안 돼서 많이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엔지분들이 함성을 가끔 못 참을 때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하면 안 되는 거 아시니까 다들 하려고 하다가 나고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하는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좀 미국에서 그래도 많이 했지만 또 일본은 플레이리스트나 그런 게좀 다르기 때문에 살짝 뭔가 긴장도 처음에 했었고 그리고 뭔가 중간중간에도 좀 많이 생각하면서 몸에 아직 뭔가 안 배어있는 느낌이 많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집중하면서 했고 더 뭔가 코로나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뭔가 다 진짜 신나게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희 입장에서는 왜냐면 데뷔를 그런 시기에 코로나 시기에 했으니까 신나는 활짝 정말 좀 좋은 것 같고 이렇게 큰 데서 할수 있는 것도 영광인 것 같습니다. 내일도 이제 남아있는데 재밌을 것 같아요. 확실히 뭔가 미국보다는 그리고 먹는 게 사소한 것 같지만 좀 뭔가 크다고 느낀 게 확실히 뭔가 입맛이 계속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입맛 미국에서 좀 입맛이 없었는데
그래서는 뭔가 음식 맛있으니까 계속 좀 먹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음식이 조금 짤 수도 있어요. 한국보다는 간이 좀 세긴 한데 그래도 저보다 맛있습니다. 준비를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특히 뭐 배달 음식 또 여기서 맛있는 맛집 그런 데서 다 사다 주시면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호텔에서 테니스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가서 해봤는데 아 테니스가 쉽지 않아요. 배드민턴하고 비슷할 줄 알았는데 또 완전 다른 그런 운동인 것 같아요. 체력도 많이 소비되고 계속 뛰어다녀야 되니까 공을 애초에 때리는 것 자체도 좀 어렵고 힘 조절이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조금 했습니다. 어제 호텔에서 할게 없어서. 재밌었어요. 너무 못 쳐서 재밌었어. 다못 치니까. 제이크는 좀 치는데. 그러니까 막 치면은 막 홈런 치고 있는데 계속. 좀 그래가지고. 못하는 저의 모습이 웃겨서 많이 웃었습니다. 내일도 무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아, 나고야는 그치인가? 어쨌든 독일. 갑자기 독일이래. 도쿄를 엄청 많이 갔다가 뭐 오사카 갔다가 도쿄 또 왔다가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일단 내일 좀잘 해야 될것 같아요. 조금 아쉬웠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뭔가 전체적으로 좀 깔쌈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내일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얘기는 여기서 끝. 바이바이. 굿나잇. 이제 화장 지우고 싶고 자야 돼요. 안녕.